친구들 이제 예배 시작할 텐데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예배 집중하도록 할게요. 우리 춤 친구들도 예배 준비 다 되었죠? 집중해. 박수를. 오, 아주 잘해요. 자, 우리 영상 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준비됐습니까? 성경 속기로 시간을 넘어 사랑을 찾아 성경 속으로 우리 함께 떠나자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 찾아 이리저리 모을 떠나는 성경 탐험대 성경 속으로 예수님 손 꼭 잡고 출발 숨겨진 보물 찾는 모험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건 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즐겁게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갈 텐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율동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요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믿음, 우리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를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이겨보도록 할게요.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빼앗으려고 저 마귀는 끊임없이 날 공격하네.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빼앗으려고 저 마귀는 끊임없이 날 공격하네.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그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더욱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 말할 때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마스크 쓰고 있지만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초등부 예배를 위하여 박보라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께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배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최현주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들리나요? 네. 에이, 여러분 오늘도 초등부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초등부 예배는 줌 예배와 현장 예배로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10시 50분까지 강서울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읽고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영어 예배가 오늘 예배 끝나고 영어 예배부실에서 있습니다. 영어 예배 참석한 친구들은 시간에 맞춰서 잘 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이번 주 필사 본문은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사순절에는 이제 하루 한 번 말씀 필사가 또 있는데요.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초등부에서 표를 하나 나눠드릴 텐데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이라고 오늘 필사가 되어 있다 하면 그 15절을 모두 다 필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자기 마음에 와닿는 은혜로운 말씀 한 절 골라서 필사해 주시면 됩니다. 필사를 한 친구들에게는 달란트가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동제 안내문을 토요일에 전해드립니다. 집에서 부모님과 활동하며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2부 순서가 두 가지 있는데요. 어떤 게 있나요? 네, 생일 파티가 있고요. 성경 퀴즈가 또 있습니다. 줌으로 참석하는 친구들도 성경 퀴즈 꼭 참여해 주시고 답을 적을 때 줌으로 카메라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월 생일 파티는 이제 일어나서 친구들을 축하해 줄 텐데요. 생일에 해당된 친구들만 일어날 텐데 우리 같이 축하해 주면서 노래 부를 때 친구들 이름 하나하나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다 같이 봉헌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엄악하고 또한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위험한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 가운데에서 또한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며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버려진 것 같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되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영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나왔어요. 친구들한테 한번 옆에 친구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잘 나왔어. 칭찬해. 멋있고 예쁘다. 네, 좋습니다. 오늘 채트 말씀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친구들 바로 한번 해볼게요. 바로 로마서 몇 장 몇 절? 로마서 몇 장 몇 절? 오, 누가 그랬어? 로마서 5장 8절. 오, 5달란트 주세요. 5달란트, 5달란트.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할 수 있는 친구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할 수 있는 친구들. 자, 5장 8절. 달란트 줄 텐데 또.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자신감 있게 일어나 보세요. 자신감 있게. 하나님은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을 예뻐하시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을 예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자, 그럼 셋 셀게요. 셋, 둘, 하나, 끝. 자, 그러면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 챈트 말씀 한번 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He's a super evil chain. Two, one, two, three, four.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박수! 지금 한 친구들 달란트 10달란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봤는데 세아야 어떻게 이렇게 율동을 잘해요? 혼자 율동을 하는 거 혼자 챈트였는데 어? 나오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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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너무 열심히 했어. 너무 열심히 했어.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또 자, 오늘은 큰 소리로 한번 우리 표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처럼 주의 제자답게. 하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초등부. 둘, 말씀으로 제자되는 초등부. 셋, 넷, 다섯, 사랑하고 섬기는 초등부. 이런 초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줌 친구들도 다 아멘하고 있을 거예요. 집이 막 쩌렁쩌렁 울려라. 그렇죠? 자, 오늘 담 한번 넘겨주시고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한번 배워보고 또 우리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물어볼게요. 자, 쉬운 거 먼저 손든 사람이 임자예요. 가인과 아벨은 지난 시간 말씀에 나왔죠? 네? 그쵸? 벌써 이렇게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해야겠다 이거는. 자, 가위바위보. 주먹, 주먹만 남기고. 주먹, 주먹, 주먹. 주먹 두 명만 남았어요? 두 친구 한번 일어나 보세요. 두 친구 일어나 보세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정답이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가인은 뭐 한 사람이었고 아벨은 뭐 한 사람이었지? 가인은? 땡! 가인은. 아까 누구야? 아유, 네. 친구 바로 일어나 보세요. 지아. 가인은 농부고 아벨은 양아치. 나오세요. 그래, 그래요. 축하해요. 자, 이렇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짓는 사람이었죠. 찬영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아주. 자, 우리 줌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채팅창 한번 보여주시고. 채팅창 물어볼게요. 셋의 후손은 누구 때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하나, 둘, 셋. 안 하면 손해. 선물 줘요. 순위 안에 들면 안 하면 손해. 없어요? 하나, 둘, 셋. 없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셋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 때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을까요? 하나, 둘, 셋. 오, 이렇게 많어? 4학년들. 가위바위보. 혼자 남았네. 혼자 남았네. 빠 혼자 남았네. 정답이 뭐죠? 누구? 에노스. 정답. 나오세요. 축하해요. 에노스 때죠. 에노스 때. 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다 줬으니까 이제. 자, 여기 보시면은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 어느 성경? 성경 말씀 중에 어디야? 구약이야. 구약. 구약의 말씀에서는 이따가 성경 퀴즈 할 때도 나오겠지만 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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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나눠져 있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이 호세아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바로 어디에? 한번 보여주세요.
예언서에 속해 있어요. 예언서에. 아니 근데 목사님 갑자기 창세기 4장 5장 하다가 갑자기 호세아로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응, 매번 마지막 주에는 소예언서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소예언서 말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어디에서 활동을 했냐면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어디에서 활동을 했냐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아니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지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느냐. 원래는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하나였어? 두 개였어? 하나였어. 언제까지? 다윗, 솔로몬까지는 나라가 몇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런데 다음 넘겨주세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솔로몬이 처음엔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솔로몬 때에는 아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나누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뭐라 그러죠? 북이스라엘. 그러면 남쪽에 있는 남은 이스라엘은 뭐라고 할까요? 남유다라고 해요. 유다. 북이스라엘이 컸을까요? 남유다가 컸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열 지파이기 때문에 훨씬 컸어. 남유다는 두 지파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중에 어디에서 오실까요? 남유다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느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넘겨주세요. 이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잘하는 나라였냐면 다른 나라랑 교역과 무역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에도 우리 배를 타고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비행기를 보내서 수입하거나 수출하거나 하죠.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도 한참 전의 나라였지만 물건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그 길을 통행세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가 많았을까? 뭐가 많았을 것 같아? 다음 넘겨주세요. 머니, 머니가 많았어? 이야, 여러분들 이거 좋아요? 아주 소리가 크게 나오네. 돈이 엄청 많았어요. 이때 당시에 뭐 곡식도 많고 풍요롭고 금도 많고 야 그때처럼 이스라엘이 잘 살았을 때가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들 다른 나라랑 자꾸 교역을 하고 무역을 하면 그 사람들의 물건만 받아오는 게 아니라 뭐까지 받아오게 될까? 그 사람들의 종교나 우상, 이방신들도 막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지. 근데 자꾸 보여지고 하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데 그거 좀 괜찮아 보인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자? 같이 섬기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뭐예요? 뭘까요? 누굴까요? 우상의 대장이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바알. 이 바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또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만 동시에 누굴 믿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했죠? 뭘 했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나는 바알한테만 절할 거야 하나님 이제 제사 안 드려요 안녕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알도 믿고 뭐도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요. 야 장난 아닌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드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대충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 고기만 딱 지키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해서 탁탁탁탁 하고 딱.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냥 하는 거 형식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굉장히 아팠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를 정말로 아끼는 송아지 이 소처럼 정말로 아껴줬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이 마음이었어.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야, 내가 너 걸음걸이 뗄 때부터 너를 내가 보고 내가 너를 키워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마지막으로 절정인 게, 야, 너는 내 신부인데 내가 너를 신부처럼 정말로 아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냐, 너네 혼난다, 너네 망했어, 그게 아니야. 어떻게 했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이 호세아 선지자 예언자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라고? 호세아. 이 사람 누구라고? 호세아. 호세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호세아랑 여호수아랑 어근이 똑같아. 여호수아랑 또 예수님이랑 똑같아.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님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이, 의미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딱 보내셔서 뭘 하라고 하시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바로 이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은 예언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여인이었어. 그리고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음란한 여인.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도 잘 안 믿고 이런 나쁜 행동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결혼하라고 하지? 호세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호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했어요. 슬프겠다. 다음 넘겨주세요. 어떻게 되었냐면 호세아랑 고멜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세 명을 낳았는데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라는 세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냐, 너는 내게 긍휼을 입지 못할 거다. 너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다 이 자녀의 이름들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세 명 낳았으면은 남편이랑 아내랑 잘 살아야 돼요? 아니면은 잘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더 친하게. 근데 다음 넘겨주세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고멜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남편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누구랑 같이 살아?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큰일 났어 안 큰일 났어? 완전히 큰일 났어요. 호세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완전히 찢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호세아야, 고멜 데려와. 네? 고멜 데려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데려왔어요. 다음 교수요. 이렇게 정말로 다른 사람이랑 있는데 호세아가 어떻게 해서까지 데려오냐면, 내가 가진 은 15, 보리 한 호멜 반, 총 합치면 은 30개에 달하는 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가져다가 그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은 내 아내예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저한테 돌려주세요. 다시 저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면서 은 15개랑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시 어떻게 해요? 데려오는 거예요. 호세아가 데려오면서도 마음이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일까? 이게 결국 호세아의 아픈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은 누구를 섬겼다고? 바알을 섬겼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왜 자꾸 우상 섬겨? 그러지 마. 우상 섬기면 어떻게 돼? 다음 이렇게 돼. 우상 섬기면 망해 너희 나라. 너희 망한다니까, 심판받는다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지만 너희 어떻게 해라? 유턴 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돌아와라. 얘들아 돌아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다음 넘겨주세요. 용서해줄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집 나간 결혼한 여인과 같은데 다시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얘들아 제발 좀 돌아와. 하나님 울면서 말씀하시는 게 호세아 말씀이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고 제대로 회개를 했으면 심판이 없었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대충 회개하면 어차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는 대충 회개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없어지는 이슬처럼, 없어지는 구름처럼, 이렇게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어떻다?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얘들아 너희 나를 좀 제대로 알아라. 나는 제사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제사드리는 것보다 뭐 어떤 걸 원해 하나님이? 다음 넘겨주세요. 나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야. 너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제사드리고 그냥 나와서 앉아만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호세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죄랑 하나님의 사랑이랑 빵 부딪혔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뭐가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주머니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말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들 예배드리는데 줌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가만히 앉아서 교회는 나와. 근데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가득해. 게임 생각이 가득해. BTS 생각이 가득하고 방탄 생각이 가득 똑같은 거죠. 로블록스 생각이 가득하고 배그 생각이 가득해. 의미가 없어 그러면. 그건 중요하면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누구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지 말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것도 믿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하는 줄을 몰라. 이렇게 하는 줄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만 믿어. 그러면서 다른 거 믿고 있다니까요. 누구처럼? 북이스라엘 사람처럼. 누구처럼? 고멜처럼.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상 많잖아요. 돈도 있고 게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예배 드리는데 자꾸 스마트폰 생각이 나. 하나님보다 TV 보는 게 더 좋아. 유튜브 보는 게 더 좋아. 같이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딴짓하고 있어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하나님 제일 바라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해. 근데 제대로 좀 알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안 만나고 얘기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면 습관적으로 절대 할 수가 없어. 제대로 알면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적당히 대충 섞어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위대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위대한 분이시거든요. 교회만 나온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이 잘 들어요. 오늘 말씀이 하선아 너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오늘 말씀이 목사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이 삶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게 내가 느껴져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지 사람이 도와준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 경험이 있어야 딴짓하지 않는다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알겠어요? 하나님 제대로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맞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거 다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섞여있는 거 다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고멜과 같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섞여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대로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알고 형식과 습관 다 버리고 싶어요. 섞여있는 거 다 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제대로 알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것들을 놓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섞여있는 거 다 버리세요. 섞여있는 거 다 버리세요. 형식적인 거 다 버리세요. 내 머릿속에 마귀들이 욕하는 거 다 떠나보내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손 얹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우리 예수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언자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섞여있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형식적인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자꾸 세상에 눈이 팔려서 다른 짓하고 다른 행동들 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 다 버리게 해주세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다 버리게 해주세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다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모든 섞여있는 것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들 다 버리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만 섬길래요. 하나님 제대로 할래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참 전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섞여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이스라엘,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제사드렸던 이스라엘, 하나님 그 모습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멜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형식주의와 혼합주의 모두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 파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월 생일 파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일을 맞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5학년 강현, 김민준, 이소율, 노서윤, 6학년의 황예지, 김하윤, 육서연, 박현규 선생님, 박보라 선생님, 김수빈 선생님. 우리 찬양하면서 생일 축하하는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윤이를 보내.
진짜 마음을 담아서 축하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축하해요. 우리 친구들 축하합니다. 목사님이 축복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의 귀한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2월달에 생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앞으로 커서 이 시대에 훌륭한 인물로 쓰임받게 하시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장차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시상이 있는데요. 우리 뒤에 상장 좀 가져와 주시고 우리 이종범 선생님 잠깐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께서 전달해 주실 건데요. 우리 이종범 선생님은 일로 나와주세요. 잘생겼죠? 잘생겼죠? 우리 방송실에만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이 안 계시면은 모든 방송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우리 상장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모범교사 강서교회 이종범 귀하는 교회학교 교사로 재임하시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성실한 반목회와 어린이 신앙교육에 혼신을 다하여 봉사하고 교회와 교회학교 부흥을 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였기에 본회가 모범교사로 선정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2년 2월 13일 서울 강서지방교회 학교연합회 회장 구혜진 대독.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초등부 선생님을 7년 했어요. 7년. 대단하죠. 좀 방송실에서 열심히 우리 섬교 선생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시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 퀴즈대를 진행할 건데요. 뒤에 보드판과 채점표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반 선생님들은 채점표를 하나씩 가져가 주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보드판과 그리고 답지를 하나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도 하나씩 나눠주세요. 펜도. 펜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동안 우리 친구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줌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퀴즈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카메라를 끄면 안 됩니다. 중간에 카메라를 끄면 부정행위야, 부정행위. 그래서 중간에 카메라 절대로 끄지 마시고 또 줌 친구들 답을 쓸 때에 크고 굵게 쓰세요. 왜냐하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맞은 것도 틀렸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꼭 굵게 크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원활한 채점을 위해서 이 성경 퀴즈가 끝나면은 우리 줌에서 선생님들은 원활한 채점을 위해서 줌에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줌에서 바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답을 적고 나서 종이를 모든 친구들에게 해당돼요. 답을 적고 나서 종이를 드는데 막 잠깐만 보여줘. 부끄러워서 샥샥. 안 돼요. 절대로. 답을 계속해서 내리라고 할 때까지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채점이 가능해요. 알겠죠? 자, 5학년, 6학년, 4학년 선생님들은 5학년으로, 5학년 선생님들은 6학년으로 가시되 5학년, 6학년, 5반 선생님들끼리 두 분만 바꾸세요. 그럼 되죠? 5학년 5반, 6학년 5반 두 분만 바꾸시고 4학년 선생님들 5반으로, 5학년으로, 5학년 선생님들은 6학년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씩만 이동해 주시고 6학년 5반과 5학년 5반은 상호 바꿔주시면 됩니다. 상호. 자, 우리 친구들 학년 반 이름 다 쓰시고 학년 반 이름. 네? 반이 없어? 학년 반 이름 쓰시고 선생님들은 내가 채점해야 될 아이들이 누구인지 채점지 들고 파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줌 친구들도 준비해 주시고 자 이제 13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 8, 7, 6, 5, 4, 3, 2, 1. 자, 우리 처음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화면 띄워주시고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강서교회 초등부 하면 우리 친구들은 성경 퀴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강서교회 초등부. 아예 안 돼, 안 돼. 이렇게는 시작 못 해. 이렇게는 안 돼.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시작해? 자, 다시 한번. 강서교회 초등부. 성경 퀴즈. 와, 좋습니다. 이 정도는 시작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준비되셨죠? 선생님들도 준비되셨죠?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빈칸에 가장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땡땡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첸트로도 했었고 본문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 나올 수가 있죠. 변별력을 위해서. 자,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능력, 2번 형상, 3번 생기, 4번 감동. 이렇게 힌트가 벌써 주어졌습니다. 자, 답 써주시고 셋 세고 들겠습니다. 셋, 둘, 하나. 답 들어주세요. 답 들어주시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자, 다음. 자, 2번 문제. 구약 성경을 구성하는 것 중에 틀린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 넘겨주세요. 자, 1번 모세오경, 2번 역사서, 3번 서신서, 4번 예언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틀린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 구약 성경 틀린 것. 자, 셋 세겠습니다. 셋, 둘, 하나. 정답 들어주세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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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오, 잘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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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야, 줌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정답 한번 보여주세요. 정답은, 정답은, 이 화면을 다시 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답은 3번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어디에 있죠? 서신서는 신약에 있죠. 그러면 다음 문제가 예상이 되죠. 3번 문제 보여주세요. 3번 문제. 신약 성경을 구성하는 것 중에 틀린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 자, 1번 사복음서, 2번 서신서, 3번 시가서, 4번 예언서. 야, 이건 너무 쉽다. 진짜. 아, 너무 쉽네. 자.
셋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들어주세요. 이야, 우리 친구들, 이야, 역시 답은 친구를 따라가나 봐요. 네, 답은 친구를 따라가나 봐요. 자, 한번 정답을 한번 볼까요? 정답은 3번 시가서입니다. 다음 문제. 이건 진짜 쉽다. 이거 못 맞출 수가 없어.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주관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이고 하시느니라. 예.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하시니라. 예, 너무 쉽죠? 그냥 쓰면 돼요. 이건 주관식이니까. 아, 쓰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시니라. 아이고. 친구들 똑똑해서 다 맞췄을 것 같아. 자, 3, 2, 1. 정답 들어주세요. 자, 정답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창조. 정답 한번 보여주시고요. 창조. 창조 맞습니다. 다음 문제. 자, 5번. 설교 말씀 열심히 들었으면, 퀴즈 열심히 참석했으면 다 알 수 있지. 자, 우리에게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담긴 이 믿음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 1번 미래에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 2번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 3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 4번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믿음. 벌써 문제의 답이 있어. 얘들아, 창세기 1장 1절에 뭐 있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비슷한 거를 고르면 되겠죠. 어떤 게 비슷할까? 자, 3, 2, 1.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박수.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순서에 맞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모두. 두 개입니다. 두 개. 자, 1번. 첫째 날 하늘과 바다. 야, 빠르시다. 둘째, 2번. 셋째 날 땅과 식물. 3번. 넷째 날 빛과 어둠. 자, 4번.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야,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지으라 라고 하셨는데, 그치? 지으라. 네, 그게 좀 늦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그거는 일단 아닌 것 같고. 야, 이거 고민이 되나? 자, 셋, 둘, 하나. 정답 들어주세요. 정답. 정답은 2번과 4번입니다. 맞춘 친구들은 박수! 이것도 쉬워. 7번. 자, 하나님은 자신의 땡땡을 따라 하나님의 땡땡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형상, 2번 지혜, 3번 능력, 4번 생기. 야, 이거는 너무 쉽다. 하나님의 따라,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그건. 네. 자, 셋, 둘, 하나. 정답 들어주세요. 자,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하나님의 형상. 박수.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이것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진흙, 2번 과일, 3번 형상, 4번 생기. 아, 이거는, 야, 이건 이것만 국어만 잘해도 뭐 맞출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게. 자, 정답 들어주세요. 정답. 정답은 4번 생기입니다. 박수. 자, 9번.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번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 주어라. 아담같이. 2번 동물을 잡아서 가두어라. 3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해라. 4번 농사를 잘 지어라. 야, 이것도 뭐 우리 친구들은 벌써 바로 답을 알았겠죠. 역시 요즘은 이름을 잘 지어야. 아, 이거 아니에요. 네, 자, 셋, 둘, 하나, 정답 들어주세요. 답은 3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해라 라는 말씀이었죠. 자, 10번. 자,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1번 꼬리, 2번 머리, 3번 몸통, 4번 다리. 야, 이거 뭐지? 이거 뱀에게 한 말씀이니까 뱀이 다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를 상하게 되면은 많이 아프겠죠? 자, 셋, 둘, 하나, 들어주세요. 정답은 머리입니다. 박수. 잘했어요. 자, 11번. 요건 진짜 쉽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이것을 먹고 말았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보기가 없어요. 뭘까요? 이거 먹고 말았는데 이거 먹어서 죄짓고 아이고 땀 흘려야 먹고 너무 힘들었어. 야, 에덴 동산에서도 막 나가라 그러고. 이게 뭘 잘못했길래 그런 거예요? 뭘 잘못했길래? 뭘 먹었길래 그런 거예요? 뭐 바나나를 먹었나? 어? 사과를 먹었나? 왜 뭘? 무엇을 먹고 말았을까? 자, 쓰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번에는 다섯을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어주세요. 정답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 박수. 좋습니다. 자, 12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이것을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죄를 지은 결과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에덴 동산의 맛있는 과일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2번 힘들게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3번 아이를 낳을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4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영원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결과 중에 가장 심각한 거, 다른 거는 좀 참으면 되는데 이거는 참으면 큰일 납니다. 뭘까요? 고민 한번 해보시고 셋, 둘, 하나 정답 보여. 정답은 4번입니다. 죽는다는 게 제일 심각한 일이죠. 자, 13번. 13번. 오! 아! 아! 알았어, 이거는 다 맞은 걸로 해줄게. 근데 구두로 물어볼게. 우선 물어볼게.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둘째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첫째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 맞은 거예요. 시작! 마인과 아벨. 잘했습니다. 박수! 잘했어요. 가인과 아벨. 14번. 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아벨 받지 않으셨지만 큰일 나죠. 이렇게 하면은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은 곡식보다 짐승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2번 아벨이 첫 번째 양을 드렸기 때문에, 3번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율법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없기 때문에. 좀 문장이 좀 이상한 거 있죠?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문장이 좀 이상한 거. 자, 3초 드리겠습니다. 셋, 둘, 하나, 정답. 정답은 3번. 박수. 자, 그리고 이 15번 문제는 목사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니까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없어요? 아, 없는 걸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점수 옆에다가 쓰세요. 점수 옆에다가, 점수 옆에다가 쓰세요. 그거는 이제 옛날 버전인데 그걸로 받은 친구들이 있나 봐. 자, 15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보여주세요. 1번 하나, 2번 둘, 3번 셋, 4번 넷. 와, 이건 진짜 헷갈리죠? 안 말해줄 거예요. 정답은 여러분들 실제로 이 숫자와는 이름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아재 개그예요. 미안해요. 네. 자,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들어주세요. 3번 셋입니다. 박수. 잘 맞췄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기도 한 번만 하고 마치고, 우리 친구도 오늘에는 뭐가 있냐면
간식이 있어요. 간식. 정말 맛있는 간식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갈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BGM 잠깐 꺼주시고 목사님이 한 번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성경 퀴즈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많이 맞고 적게 맞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형식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선생님들이랑 인사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시상은 다